이상문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 이상문입니다. 진품일까 가품일까 시청자분의 소장품을 감정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교에서 온 서석민이라고 합니다. 몇십 년 동안 아마 우리 이 교수님 유튜브도 보고 어떤 기회가 돼가 제가 이제 물건을 하나 이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예. 사실 뭐 궁금해서 이제 왔죠. 예.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잠깐 그 유튜브 방송을 이제 봤는데 예. 성악을 하시는 걸로. 그냥 취미로. 예. 뭐 음대를 나오신 건 아니신가요? 전혀 아닙니다. 성악 공부는 어디서 하셨어요? 노래를 좋아하니까 길에 예. 다니면서 노래하고 뭐 이렇게 예. 어떤 기회가 돼서 이제 합창단에 코리아 남성 합창단에 이제 그 테너 파트에 이제 예. 들어가서 예. 거기서 이제 조금 수련을 좀 받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노래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야 예. 그런데 거의 독학으로 다 이렇게 하시다시피 하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잘하시니까 그냥 갈 수는 없죠. 네. 한번 짤막하게 한 구절만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예. 이 갑자기 괜찮습니다. 예. 해보세요. 오 마이 갓. 서더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여기까지 맞아요. 자, 오늘 의뢰품은 어떻게 물려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구입을 하신 건가요? 구입을 했는데요. 예. 도자기를 우연히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인사동을 예. 많이 들락거렸습니다. 예.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중국 그 오체 도자기를 봐서 예. 오체? 제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제 우리 도자기, 중국 도자기 같이 하게 됐는데 궁금한 거는 여기 이제 중국 도자기 경매 사이트에서 올라왔는데 예. 이제 이게 고려 청자 같더라고요. 아니면 중국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네네. 예.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네. 외국 사이트예요. 총 어느 정도 가격을 주고 구입하셨어요? 말씀 안 드리면 안 될까요? 사실 제 생각에는 아마 상당히 그 저렴하게 어느 정도예요? 한 1000불 정도. 13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네네. 그럼 이것도 다 그쪽에서 다 구입하신 건가요? 여기는 물론 고기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랐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네. 지금 이 도자기들 대충 구입한 가격 좀 알아요. 제가 알기로 여기 먼 나라 때 청화라고 제가 가격 좀 꿰줬습니다. 아, 네네. 여기서 이게 제일 많이 주셨구만요. 요것도 제가 알기로 송대, 금대라고 이제 뭐 제가 가더라고요. 경매를 하다 보니까 그 외국 경매에서 예를 들어 샀을 때 네. 만약에 가품이고 이러면 물릴 수가 있나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네네. 만약에 가품이고 이러면 물릴 수가 있나요? 구입한 날로부터 뭐. 네. 뭐 며칠이라든가 그 중견 사이트 들어가면은 대체로 이제 환불을 안 되는 조건으로 이제 경매를 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제공하는데 판단 너희들이 해라.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네네. 이게 만약에 이제 진품이라면은 네네. 예, 천목이라 그러죠. 그 하늘 천자하고 눈목자. 천목산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이제 천목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순수한 용어로는 철유라든가 철체라든가 이런 네. 용어를 쓰죠. 네. 유약에 철분이 많이 섞인 거를 이제 철유라 그러고 철체를 바르고 그 위에 유약을 바른 걸 우리가 철체라 그래요.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깝게도 네. 이건 이제 진품은 아니에요. 저희 이제 방품 이제 중국 사람들 방품이라 그러죠. 그 이유는 이제 지금 뭐냐면요. 만약에 출토가 됐다면은 800년 이상 그렇죠. 예, 이렇게 됐거든요. 네네. 그렇게 땅 속에 이렇게 묻혀 있다 보면은 변화하는 게 지금 이제 산화가 온다는 네네. 얘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전혀 산화가 안 왔어요. 제일 이제 산화가 제일 많이 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유약이 안 발라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코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산화가 제일 먼저 오는데 이 부분이 산화가 전혀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방품에 속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원나라 청화백자로 이렇게 네네. 이제 알고 이제 사신 건데 이러한 형체는 거의 다 이제 원이 아니고 명이에요. 요 밑에 그림은 요 원나라 청화백자에서 나오는 도안이에요. 도안. 네네. 예, 도안. 그런데 그 원나라 청화백자는 이런 잎새, 네네. 요 잎새 끝이 이렇게 되진 않아요. 아주 그 뾰족뾰족하죠. 그러니까 그 침만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하죠. 네, 이렇게 안 해요. 네, 그래서
그 원나라 그림은 보면은 좀 날카로워요. 그리고 우리가 원청화백자라고 그러죠. 명초도 마찬가지예요. 네. 밑에 이렇게 유약을 안 바르죠. 거의 뭐 99%가 다 유약이 안 바르예요. 네. 네. 아직까지 제가 원청화백자를 본 중에서 유약이 바른 건 아직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 명대 와서는 그래도 이제 더 어쨌나 하나 몇 프로 정도 뭐는 또 유약이 발린 것도 있긴 있어요. 문제는 지금 이 도자기만큼은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좀 거실거실하죠. 이, 바닷속에서 나오게 되면은 약간 그 거실거실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산화가 오긴 오죠. 그런데 요거는 바닷속에서 나온 기물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요거는, 일종의 방품인데, 그 약품으로 산화를 시켰어요. 때를 좀 많이 이렇게 시켜서 이렇게 보면요. 그 약품으로 산화시킨 흔적이 보여요. 네. 근데 요런 사이 같은데 요런 데 보면요. 유약이 그 산화지면서 그 이제 가루가 생겨요. 그런 게 이제 요런 틈에는 끼어 있어요. 네. 약간 이렇게 약간 노랗고얀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게 약간 보이죠. 네. 이거 다 약품으로 산화시킨 거예요. 바닷속에서 나오고 이렇지 않아요. 맑아요. 요건 이제 완전히 모조품이죠. 근데 일부러 그건 이제 그 해저유무인청 그렇게 하느라고 이제 굴 양식장 같은 데 갔다가 이제 산화를 좀 시켜가지고 넣어놓으면 이제 굴껍질이라든가 조개껍질 같은 게 이렇게 이제 막 붙어 있어요. 네. 예,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 이런 같은 천목계 계열이에요. 이것도요. 같은 계열인데, 이것도 역시 그 산화된 데가 전혀 없어요. 이 땅 속에서 나오든지 뭐 해저유물이든지 뭐 이래서 땅 속에서의 그 변화 온 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 예. 그리고 이 광택 자체가 기름이 묻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래 보면은요. 이것도 역시 보면 이렇게 번들번들한 이런 그런 게 보이죠. 가마기름이라 그래요. 네. 이제 가마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거는 그리 약간 그 번들번들한 그런 느낌이 와요. 세월이 흐르면은 그게 다 없어져요. 땅 속에 있던 사용을 했던 세월이 흐르면은 이 공기 중에 전혀 아무 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그런 공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둬도 그 가마기름 같은 게 이런 게 없어지죠. 근데 땅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제품이 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가마기름이 없어지는데 이건 뭐 만든 제가 이제 뭐 한 7, 80년이나 뭐 아직 그런 게 남아있죠.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여기 이제 옛날에 송대 때. 예. 그 말차를 이제 그 말차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래된 흔적으로 저는 이제 요게 지금 지름이 보면은 15.23cm 정도 크죠. 네, 네. 예. 되는데 요게 딱 말차자는 아주 좋은 치수예요. 네. 굽을 보면은 굽도 아주 잡기가 좋죠. 이제 굽이 좋아야 돼요. 말차자는 얼굴이 이 굽이에요. 그래서 굽은 잘 생겼어요. 이렇게 잡고 쓰기도 좋고 그리고 이 말찻잔 같은 거는 그 이 수건으로 이거 닦을 때 이렇게 닦기 좋게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이 입술 부분, 이 부분이 서야지 뒤를 이렇게 자빠지면은 여기 마실 때 차가 옆으로 샌다 그러죠. 그래서 못 써요. 근데 이건 지금 그 말찻잔으로 쓰기 참 되게 좋아요. 그 사용하면서 이렇게 광택이 이렇게 죽은 것 같으면 좋은데 네네. 이건 그렇지 않고 이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닦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닦을 때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그대로 있고 요 가운데 여기만 이렇게 흔적이 남은 거는 이건 아니죠. 이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고 뒷부분에 전혀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뒷부분은. 예. 이런 거는 이제 좀 속이려는 의도가 좀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거 이제 우리나라 거죠. 예. 사실 때 좀 느낌이 좋았어요? 예, 저는 느낌이 이제 고급스럽다고 그러나요? 예, 귀티가 나서. 예, 예. 요즘 저렇게 만들지는 않을 테니까. 예. 요즘 만드시는 분들도 똑같이 만듭니다. 아. 진짜하고 가짜하고 한다 놓고 봐도 요즘 만드시는 분들도 똑같이 만듭니다. 아, 그렇군요. 초보자들이 볼 때는 진짜하고 가짜하고 한다 놓고 봐도 사실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잘 만듭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이런 걸 많이 만지다 보니까, 많이 만지다 보니까 땅속 이건 이제 고려 청자니까 땅속에 있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땅속에서 변화가 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어떻게 변화가 온다는 거를 가품일 경우에는 그 흔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인공으로 만들어요. 약품을 쓴다거나 뭘 이제 사포 같은 걸 문지르는 데거나 해서 만드는데 그 방법이 아무리 천하 없이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도 우리하고 오면은 자연으로 변화가 온 거하고 그 이제 인공으로 온 거하고는 아주 다르죠. 이게
뭐 가품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셨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다 가품이 뭐인지. 이 진품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간다고 생각하세요? 뭐 한 2,300 정도는 이상 가지 않을까요? 2,300 정도? 네, 네. 아무래도 좀 싸게 사신 거네요. 좋다고 저는 생각했죠. 외국에 있을 수 이렇게 홀로 떠들어 다니는 거는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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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여기 이제 잔받침이 있는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잔받침을 얻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혼자 이게 떠돌아 다녔네요. 네, 네. 고려 청자라든가 조선 백자가 네, 네. 떠돌아 다니는 거 보면 네, 예, 참 네, 불쌍한 게 많아요. 그게 정말 그 제 가치를 가지고 떠돌아 다니면 괜찮은데. 네, 네. 제 가치를 갖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 벼룩시장 같은 데 나와서도 이렇게 막 굴러다니고 네. 뭐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죠. 이 색깔은 요 정도면은 아주 좋은 색은 아니고 약간 한쪽으로 이색이 졌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마음 놓으셔도 되겠는데. 아 그렇습니까? 야, 지금 풀리고 감사합니다. 300만 원 정도는 무난하죠. 아, 그리고 네. 많이 그 파손이 오는 부분이 이런 네. 입술 부분이거든요. 네. 입술 부분도 어디 뭐 보수된 데도 없고 네, 네. 완전하네요. 색깔도 뭐 이 정도면 그렇게 그냥 중급 정도는 돼요. 아주 잘 사셨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그나마 하나 건졌네. 도안도 이걸 보면 음각으로다가 이런 데 들어가고 안쪽으로도 또 이제 음각이 또 들어갔어요. 네네네. 굳이 바깥에만 했을 때는데 예. 잔 속에다가 네네. 이렇게 음각으로 도안을 넣는 이런 기법도 사실은 우리 고려 청자 밖에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 그렇군요. 이 잔이 안쪽으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건 사실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통날할 것 같으면 이런 안에다가 이제 문양을 넣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좁은 이런 잔에는 안쪽에다 그림을 안 넣죠. 예, 이제 고려시대 때 요거는 지금부터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됐어요. 아. 근데 요거 하나로다가 이제 다 보정 빼셨어요. 아, 그런데요? 여기 이제 잔 받침이 있습니다. 잔 받침까지 있다 하면은 그때는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뭐 1000여만 원. 이상. 아, 그래? 예. 떠돌아다니는 또 잔 찾으러 다니는 거지. 마침 받침을. 마침을. 그런데 자, 사실 이제 고려청자가 제일 궁금했는데 이게 예. 그래도 이제 뭐 한국에 제품에 들어와가지고 예. 또 제대로 감정을 또 오케이 받으니까 아유, 기분이 예. 너무 좋네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계속 잘 만지면서 제가 좀 안기도록 예. 하겠습니다. 절대 이 바닥에서 높이 들지 마세요. 아, 그래요? 예. 네. 항상 이렇게 이렇게 일으켜보시고 네. 예. 안전하게 든다고 해서 들지만은 그래도 자기도 모르게 이걸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이게 속에 지금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 이거 괜찮지 네, 네. 유리라든가 뭐 딱딱한 네. 돌이라든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도자기를 들을 때는 절대 높이 드시지 마시고 낮이 네. 드시고 반지 같은 걸 끼고서 이렇게 만지면 안 되죠.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끔은 유물을 장갑도 안 끼고 만지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예. 이 도자기는 절대 장갑을 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갑을 끼게 되면 미끄러져가지고 이거 떨어뜨릴 그렇지.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맨손으로 이렇게 드셔야 되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아마 조금은 공부가 되셨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 중국 물건을 사실 때는 상당히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이제 원나라 청화벽자를 이렇게 알고 사셨는데 사실은 이게 일종의 그 방품이죠. 방품에다가 약품으로다 이제 산화를 좀 많이 시킨 거죠.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시지 마세요. 혹시나 싸게 사갖고 횡재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다 이제 산다 그러죠. 이제 원청화백자로서 이제 제일 비싸게 팔린 항아리가 높이가 약 한 30안 2, 3cm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영국 그 크리스트경매에서 경매된 거죠. 288억의 그 청화백자 항아리가 하나 팔린 게 있습니다. 만약 이게 만약에 정말 원나라 청화백자라면 이것도 사실은 몇 억 가야 되는 거겠죠. 파는 사람들이 그게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다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나온 거라도 그 색깔이라든가 형체가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만 잘 찍어서 보내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게 있으니까 네, 충분히 알아볼 만큼 알아보시고 이제 손을 대시고 오늘도 시청하신 여러분 우리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